간밤 다시 한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3연속으로 동결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강한 시세를 확인을 했는데요.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미 이슈와 함께 올라간 쪽보다는 이 저평가 구간에 있지만 좋은 실적과 모멘텀이 기대되는 쪽을 보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평가와 관련된 리포트를 받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물류 그리고 클라우드 두 개의 사업 부분을 놓고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내년 1분기에 생성형 AI 서비스가 출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물류 쪽은 올해와 비슷한 매출액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치가 나옵니다. 내년 1년의 총 매출을 놓고 봤을 때는 1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올해 대비해서도 6% 이상의 성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등장으로 클라우드 사업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 주가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상승에도 여전히 이 종목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지표 통해서 삼성 SDS의 과거 주가 추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상승 모멘텀이 이 종목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나 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같이 크게 주가를 움직여줬던 모멘텀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가의 PR이 30배 정도였는데 현재 생성형 AI를 앞두고 클라우드 사업 성장과 관련된 모멘텀은 현재 P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증권사에서도 새로 신규로 이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21만 원 선으로 선정해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0.8% 오름세 보임에 마쳤습니다. 17만 2천 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대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7만 3,900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의 엔진을 만들고 있는 HSD 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까지 이미 수주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해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수주는 본격적으로 더 커질 예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특히 중국 쪽에서 수주 물량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에서 중국 주요 조선소가 현재 엔진을 본격적으로 발주하면서 내년 1분기부터 더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내년에 확보하고 있는 수주 풀만 해도 현재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이미 추정이 되고 있고 당장 올해 4분기부터의 매출 성장과 이 성장성 이익 전망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분기 평균 매출은 2,500억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치와 함께 2025년이 되면 분기 매출은 3,000억 원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이익률도 최대 두 자릿수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현재 선박 가격 대비해서 후행적으로 엔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 하나그룹에 편입이 된다면 시너지도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모멘텀들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다분하다는 평가죠. 이에 목표 주가 13,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HSD 엔진 어제는 강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9,64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7%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9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지였습니다.